저번 시간에 선생님 하고 뭘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뭐라든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하고 무엇에 대해서 배웠지? 지은
세 가지 요소. 생기사가 그릇에 노동자를 옮겨 담아보자. 그래갖고는 과제를 유기해보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이것을 한번 배워주세요. 이걸 두 개. 이거는 단위가 뭐였습니까? 둘리! 이거는 무비! 무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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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리의 단위 관계를 알아두기 바로 생각합니다. 둘리나 부피 둘 중에 한 가지를 똑같은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곱 센티미터를 하나로 해서 비교하는 것을 배울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피 단위와 두피 단위가 관계하기. 이번 시간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나서는 뭐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부피 단위와 두피 단위 사이의 관계. 여러분들이 둘이 다 알고 있는 1m는 부피 단위 3제곱 센티미터하고 똑같은 관계예요. 또 2m 말고도 뭐 했어요? 1m는 또 부피 단위 3제곱 센티미터. 선생님이 수업 활동 안내다. 여기 액체에 들어있습니다. 사이다. 빨간 사이다 본 적 없죠? 나중에 잘하는 사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이다의 거리는 여러분 혹시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입니다. 몇 미터겠습니까? 1미터! 1미터 되죠? 이번 시절 선생님이 여기 진면체 모양의 선생님 투명 용도 끌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선생님 잘 못 만들었어요. 뒤에 선생님들이 웃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이 용기는 가로는 10cm입니다. 세로도 10cm입니다. 높이는 모르겠어요, 선생님. 무작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여기에 눈금이 하나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부피 보여요? 네! 내가 한번 부피를 잡아볼게요. 세지 마라.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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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하세요. 선생님, 이 원래 목표는 여기 10까지 올라가요. 또 10까지 올라가요. 또 물 높이 가져온다. 10! 좋습니다.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 방법과 옮겨다본 물은 지금 부피 구할 수 있습니까? 혹시? 네! 구할 수 있죠? 네! 모든 것들 다
홍콩대도 의견을 하나 뽑아야겠죠. 홍콩대도 의견을 하나. 어떤 발표? 저 이모. 네, 저희 모둠에서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이 다니는 1리터는 부피 단위의 1,037cm와 같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유를 말해보겠네. 모두 이유를 한번 말해보겠네. 어머들, 어머들, 어머들 이유를 한번. 아까 전에 31리터가 들어있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와 또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1제곱cm인 선 육면체가 있었습니다. 전 도색 3mm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물방울에 떨어뜨렸더니 똑같이 3개 들어갔으므로 1mm는 1제곱cm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이걸 알게 되었다. 이걸 알게 되었다. 1ml는 부피로 딱 직무면체로 확 바꿔버리니까, 부피로 바꿔버리니까, 부피로 얼마의 양이 나오더라? 1제곱cm. 그래. 아, 야. 이제 위에 힘이 많아서, 위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치를 좀 모르는 이. 양도 여기 없어. 1cm 정도 되는.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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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야 1리터 김피우 이따가 1리터 누나 1리터 이거 1리터 가로세로 길이 높이가 몇 센치? 7cm 정도 요게 뭐가 된다? 리터로 따지면 몇 리터로 따지면? 1리터 그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마시는 사이다 1.5리터 1.5리터 여기 가로 10cm, 세로 10cm. 그러면 높이는 몇 cm가 돼야 돼? 15cm. 이제 좀 감이 좀 잡힙니까? 네. 사이다. 8분 20초. 우리끼리 관계를 알아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와, 관계끼리. 우리끼리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니다. 장보도의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투명 용기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럼 투명 용기 다 확인했죠? 네! 한마디 선생님이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이용해서 여기 뭐가? 여기 뭐가? 나는 제발 나는 해봤습니다. 자, 먼저 활동인 요 용기 재보니까 가로 세로 가로가 몇 센치? 10. 세로는 10. 높이는 10. 이 전체 큰 용기의 부피는 얼마입니까?
좋아. 나는 잘.